맛있어요? 어, 맛있다. 맛있나봐. 어, 이거 쫄깃쫄깃한데 되게? 와, 그 개구리 뒷다리보다 더 맛있는 거 같아. 짭조름해. 예전에 그 악어 고기를 먹었을 때는 약간 악어 특유의 어떤 잡내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건 그 잡내가 없어요. 정말 그냥 개구리 뒷다리 먹는 거 같아. 그냥 허벼. 그냥 어렸을 때 진짜 참새고기 먹는 거 같아. 되게 쫄깃쫄깃해요. 예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. 메추리. 닭보다는 약간 더 질긴 맛. 쫄깃쫄깃한 맛. 기름기가 없네. 정말 기름기가 없어요. 맞아. 햄이야, 햄. 되게. 아, 이거 무슨 맛? 근데 솔직히 잡내는 없어요. 아니 이런 맛 처음 먹어보는데. 수제 맛이야, 수제. 딱 정확히 수제 맛. 좋은 부위로 만든. 약간 지금 굉장히 고급스러운 수제 햄. 네, 고급스러운 수제 맛이에요. 일단 뭐 일본에서 이런 맛이 나지? 상상도 못해. 수제 햄 맛이. 이 비행기로 봤던 그 이 구역 전체를 저희가 좀 궤도를 만들어 왔어요. 참고를 하시면서. 아, 가죽으로. 와. 병만족에게 주어진 한 장의 캐리비안 해도 주변의 지형은 물론 근처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생물들까지 상세하게 그려진 이 지도는 모기섬을 탈출해야 하는 병만족에겐 꼭 필요한 보물 지도입니다. 형님,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 아닌가요? 파일럿 베이 여기 있네요. 파일럿 베이. 여기. 네, 여기. 가재가 이, 여기보다 더 커, 여기보다 더 큰 가재가 있나요? 여기 모스키토 그림을 그려놨어요. 모기 하나만 크게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. 그냥 겉먹고 가는 데로. 이쪽에, 병만족성 쪽에. 아, 참치? 참치. 참치. 여기는 왜 접근 근지? 이거 뭐야? 이거 악어야? 어. 악어가 있구나. 여기, 악어가 왜 잠깐만. 아, 그쪽은 이제 병만족한테는 출입 금지 구역이고요. 그렇게 맞나 보네. 그럼. 자, 그러고. 아까 말씀했지만 이제 이 섬을 만약에 버리시고 다른 섬을 가시려면 이동수단이 있으셔야 되는데 병만족을 위해서 병만족 배를 준비했습니다! 와~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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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? 아니 근데 왜 돛을 갖고 왔어요? 엔진 주시지. 엔진이 없다. 이왕 주실 거면 어디로 가요? 잠깐만. 아,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 저거는... 아니야? 내가 봤을 때 저절 일로 올라 그러는데 지금 일로 못 오고 저쪽으로 다시 가고 있잖아. 그래도 다행입니다. 저거라도 어디야. 그러니까요. 여기, 여기 일단 여기서 나가야 돼. 우리 여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. 무조건 나가야지. 가시죠 그럼. 네. 바로 긴 얘기 필요 없어요. 네. 가시죠. 그러면 네. 여기서 이 지도에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 어디입니까 형님? 그렇죠. 허키. 허키로 가시죠. 허키. 가자. 아. 캐리비안 해적이 된 느낌? 해적선. 해적선에 높이 솟아있는 이 돛 있잖아요. 돛이 달려있는 배가 왔을 때 와 이건 영화다. 멸망하는 지구를 피해서 다른 행성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만화 영화 원피스라고 있거든요? 제가 루피가 된 느낌. 우와! 이게 좀 정글에 막 써있고 해적처럼 해골 막 딱 그려져 있고 막 고무고! 하면 막 고무고! 하면 늘어날 것 같아. 정말 거기는 또 뭐가 있을까? 모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모기는. 모기? 어. 그렇지 않을까 오빠? 스파이?